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29강의 2번 지문입니다. 이거는 일단 처음 한 세 문장 정도 주제를 언급을 해주고 예시를 쭉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요런 결론을 하나 도출할 수 있는 빈칸적인 부분도 좀 하나 보이네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세 문장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바로 주제문 체크해 주시고요. 즉, there are,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There are limits to the idea of timeless fashion. 이거요. 뭐냐면, 한계가 있습니다. There are limits. 자, 어디에 어떤 생각인데, timeless.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이제 list란 말이 들어간 뭐뭐가 없는이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fashion이라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하고 이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시간과 관계가 없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느낌을, limitless의 느낌을 주는 건데, 그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이건 시대를 통틀어서 언제나 먹히는 패션이야. 라는 그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또 뭐라고 했냐? Fashions. 이제 패션인데요. 빅토리아 시대. 한 19세기, 초 18세기, 뭐, 요 정도입니다. 그, 뭐, 영국인들이 생각하기에 황금기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식민지 개척을 막 해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낸. 자, 그런 패션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나, 아니면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나 뭐 1950년대 이후에 요 시대의 그러한 패션들은 do not appear cool or fashionable now. 그러니까 do not appear cool, 이때 쿨은 실언이 아니라 멋진이죠. 멋져 보이지 않을 거고 또는 요즘 그렇게 fashionable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No matter who,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이거죠. No matter who wears them, 이때 되면 그 패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누가 그 패션들을 착용하든지 간에, 그러든지 간에 그렇게 패셔너블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18세기, 19세기 옷을 입고 나타나서 1950년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럴 겁니다. 그럼 첫 두 문장 같은 말이죠. 세 번째 문장도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Indeed, 진짜로 강조하잖아요. 정말로 It is interesting. 그건 참 흥미롭습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To consider,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요. 이때 이제 whether이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죠. 뭐인지 아닌지를 한번 고려해보는 건 참 흥미로울 겁니다. 즉, 그 멋지다라는 그 개념이 can be applied to historical eras. 자, 어디에, 자, apply는 적용하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어디에? 바로 역사적인 시대예요. 과거에. 근데 그 역사적인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관계 부사가 꾸며주면서 패션이 억압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떠올려보세요. 아니 조선시대를 떠나서 좀 더 지나서도 좀 이렇게 어떤가요? 옷에 제한이 있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렇게 가면 옷 색깔을 따라서도 양반은 뭐 그 다음에 이제 구두품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 색깔도 정해져 있을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패션이 제한되어 있었던 그 역사적 시대예요. 근데 뭐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냐면 사회적 혹은 성별에 따른 그런 conventions. 자, convention 그러면 직역하면 전통인데 이게 보통 부정적인 느낌의 전통. 그래서 뭐 관례, 뭐 어떤 허례, 허식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convention이라는 표현을 은근히 많이 씁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tradition이라는 단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쓰고 조금 아유 옛날부터 내려져온 뭐 악습, 뭐 뻔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convention이라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사회적인 혹은 어떤 성별에 따른 그러한 이 어떤 이 사회적 어떤 풍습 전통 이게 전 긍정적인 느낌의 전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해 어떤 억압을 받던 to a far greater degree 훨씬 더 많은 정도로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워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부분은 잠깐 빼세요.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니까. 선생님 늘 얘기했잖아요. 비교급은 일단 앞에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니까 이건 좀 이따 보고 여기를 먼저 번역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부분 좀 어려웠을 테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이거 뭐 이 흥미롭다는 어감도요. 잘 보세요. 뭐가 흥미로운 거냐면 이 멋지다라는 그 개념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역사적 시대에 옛날에도 그러니까 어떤 옛날이냐? 패션이란 게 제한되어 있던 사회적 성별에 따른 그런 이 차별에 의해서요.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요. 엄청날 정도로. 뭐보다 엄청나냐? 그것이 사실인 경우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네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The concept of cool이 병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then을 중심으로. 그 멋지다라는 그 개념이 첫 번째,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어떤 시대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자, 근데 그 멋지다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요.
자, is the case. 이때 case는 사실인 것, 타당한 것,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멋지다란 그 개념이 지금 그런 것보다 언제, 대다수의 그런 현대의 그런 자유로운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 그것보다, 그런 것인 것보다 훨씬 더 억압이 센 그러한 역사적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참 흥미롭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주는 겁니다. 즉, 보세요. It's hard.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말이 여러분 또 어려울 거고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It's hard to imagine. 이렇게 상상해보는 건 어렵습니다. A woman dressed in Jane Austen-era clothes. 자, 이게 오만과 편견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쓰신 분인데 잘 모르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18세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18세기 정도의 옷을 입은 그런 여성일 as cool, 아주 멋지다라고 이때 imagine A as B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여성, 그러니까 옛날 옷을 입은 그 여성을 멋지다라고 상상하는 건 참 어렵다. Even though, 비록 she might be fashionable, 그녀가 fashionable 해볼지도 모르겠지만 fashionable, 정말 fashion 세련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분, 그럼 뭐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거, 기분이 맨 앞으로 튀어나오면 뭐뭐라는 걸 고려해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given the standard of the time, 그 당시에 어떤 standard, 표준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느낌이죠. 알겠죠? 그런 걸 고려해보면 그녀는 fashionable 해보이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되게 세련됐다 하겠지만 아니 지금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18세기 옷을 입은 그 여성분을 멋지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 이 얘기죠. 즉, 첫 문장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자, 이때 figures 그러면 인물이란 뜻입니다. 물론 figure가 숫자란 뜻도 있고, 몸매란 뜻도 있고, 좀 뜻이 많은 다의어예요. 자,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 어떤 qualify, 자격을 갖춘, as cool, 멋지다라는 자격을 갖춘, 예를 들자면, 로드 바이런 경과 같은, 됐죠? 이런 분들과 같은, 뭐 그 당시엔 되게 멋진 분이었나 봐요.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individuals, 여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had a degree, 어느 정도, degree는 정도죠.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그게 어떤 부나 여유로부터 일반적으로 rising, 발생한, 알겠죠? 그런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그 자유가 어떤 것들이냐면 allow them, 그들에게 허락을 해준 거죠.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게 좀 풍족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부쪽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준대. allow 목적 투부정사. exercise는 발휘하다 행사하다예요. 운동하다가 아니에요. exercise their aesthetic choices. 그들의 aesthetic, 뭔가 미적인 선택들을 발휘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오늘은 흰색을 한번 입어볼까? 뭐 이렇게요. 알겠죠? In a way,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was not possible, 가능치 않은 방식이에요. For individuals,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능치 않냐? Who were more constrained, 좀 더 억제받고 억압받던. 됐죠? 뭐에 의해? 자, 그런 전통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긍정적인 의미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 Circumstance,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 좀 더 억압받고 한계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가능치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미적인 선택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러한, 여기 있죠? 재정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자유가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세련돼 보였던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이 부분을 빈칸 내기도 괜찮다는 거죠. 보세요. Perhaps 아마도 then being cool, 이때 being 이제 뭐뭐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Being cool, 멋지다는 것은 is also a matter, 어떠어떠한 문제인데 바로 having freedom to exercise one's taste and the resources to be able to do this. 이거예요. 즉,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유냐, 뭐 할 자유냐. Exercise one's taste. 자신의 취향, 이때 taste는 취향이에요. 취향을 발휘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having 이렇게 the resources 이렇게 병렬되는 겁니다. Having freedom, having the resources, 어떤 자원, 어떤 재력을 가진 거죠.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to be able to do this, 이것을 할 만한 자신의 어떤 취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 어떤 원천, 돈이 있냐, 이런 것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마지막에 빈칸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세 문장은 타임리스 하지 않다. 지금 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다. 그 당시나 멋졌던 건데 알고 왔더니 이런 여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다. 이렇게요. 이해되죠?